문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로봇가 3A타격을 압니다. 오토바이 축축축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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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잠도 부족하고 워크홀릭이라서 밥도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느니 많이 막 끼니도 좀 이상하게 때우고. 마침 레진 코믹스에서 작가들 건강 검진을 아이 와나나님 휴지 작가가 어떻게 건강 검진을 받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도 제가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PD님께 요청을 하니까 PD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난 레진 연재한 동안 한 번도 건강검진 안 갔단 말이야. 한 번쯤은 가도 되겠지. 아니 나도 내 건강 챙겨야 되지 않겠어? 병원들이 쫙 있어. 근데 천안에는 없는 거야. 병원 같은 거는 좀 좋은 데서 검사를 받아야 어떻게 좀 나오지 않겠냐. 나도 잘. 그래 가 강남에 있는 한의단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어. 거기가 뭔가 건물이 되게 삐까뻔쩍해. 뭔가 회장님들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길래 거기를 골랐어요. 괜히 긴장되는 거야. 로비에 나밖에 없는 거야. 저스트 온. 나 혼자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친목 술자리가 아니고 회식이었어. 내가 팀을 만들어서 뭐 한 게 있거든. 근데 그 팀원끼리 좀 회식을 할 게 있었어. 나뿐 있던 게 아니고 막 진짜 막 40대 막 대표님도 계시고 뭐 누구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회식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술을 먹었어가지고 대리를 불렀어. 어쨌든 가야 되거든. 어디를 가기로 했냐? 재원이 집이 또 이제 그쪽 잠실 쪽 부근이란 말이야. 가까워서 내가 재원에 전화했어. 뚜뚜뚜뚜뚜 헬로? 그래가지고 재원아 나 너 지금 오늘 자도 돼? 자도 되지 그럼. 그럼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나 대리 불러서 갈게 해서 갔어.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재훈이네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세상의 아파트가 그랬니? 실제는 아니에요. 내가 약간 취해서 그때 좀 많이 먹었고 취해가지고 그 잠실 이편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잠실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G편한 세상으로 가달라고 한 거야. 딱 도착해서 띠익 해서 대리 아저씨가 예 한 18,000원 나왔어요. 그래요? 재훈아 나 도착했지. 여기 근데 입구가 내가 본 데는 틀린데 여기 후문 정문 따로 있니? 형 우리도 앞인데? 어디야? 너 G편의 세상 앞인데? 형 우리 2편의 세상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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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갑자기 갑분서되는 거야. 그래서 기사아저씨 죄송합니다. 그 혹시 여기서 그러면은 잠실 2편의 세상 가는데 또 얼마나 걸릴까요? 18,000원 나왔었으니까 그래도 거리가 좀 돼요. 한 12,000원 또 3만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앞에서 그래요? 근데 난 대리를 내 평생에 불러본 게 딱 세 번째야. 술을 웬만하면 안 먹다 보니까. 근데 그 대리비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님 그래서 가셔도 됩니다. 저는 기사님을 따로 불러볼게요. 그래가지고 전대 운전 운전 안 합니다. 갔어. 조수석에 혼자 타고 있다가 재원에 전화했어. 재원아 지금 누구랑 있니? 나 계랭이랑 있는데? 아 돌아와! 대리 기사 좀 한 명 해줄 수 있니? 친구가 알았어! 계랭이 K3 딱 웅 왔어. 뒤에 딱 끼고 도착하는 거야. 아저씨 해가지고 재원이가 딱 타서 운전해줬어. 그래서 재원이네 집에 내가 잠을 잤단 말이야. 근데 밤 내내 평소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막 그래가지고 설사를 좀 하는 타입이야. 큰일 작은일 막 그냥 신나게 막 꽝짝짝 하면서 막 재원이 화장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쾅카링 한 거 막 그랬어. 막 내가 난 난리 냈어. 물론 막 치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 이렇게 개운 이렇게 개운해진 않았고 일을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 아침으로 돌아가. 건강검진 아침으로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내가 어째 뭐했어? 있는 대로 그냥 몸 있는 거 싹 내보냈잖아. 그래서 오줌이 마를 줄 아는 거야. 근데 첫 검문이 소변 검사였어. 건강검진서 1단계 소변 검사. 자 여기 문진표 작성해 주시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짜증이 나는 게 소변은 안 마려운데 응가 마려운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네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대기를 해야 된다면? 다녀와도 되죠. 그래가지고 그럼 소변은 어떻게든 좀 이따가 마지막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갔어. 갔는데 남자 화장실 문을 딱 잡고 여느 순간 갑자기 간호사가 막 이러고 뛰어오는 거야. 왜 그랬어? 딱 털을 꺼야 돼.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말을 하시기로 했어요. 여기 소변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저 똥 마려운데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그런 거야. 됐다. 화장실 딱 들어갔어.
아이, 큰일 났는데? 아, 어떡하지? 아니,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 굉장히 놀라운 마법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형, 원래 똥 쌀 때 오줌도 같이 나오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리얼이에요. 나는 뭔가 전혀 마렵지 않았는데, 똥을 싸니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리얼이야! 나는 오줌이 전혀 마렵지 않았어. 근데 사람이 똥을 싸면은 오줌이 나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팩트요. 사람은 똥을 싸면 오줌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조하니, 조하니, 조하니. 그래서 석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 가는데 오줌 따라간다고. 아마 그런 말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정말 똥 났는데 오줌이 안 나온다. 그거는 그날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랄. 그래서 나 처음에 안 나올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 VJ 특공대가 나와. 안 나올 줄 알았던 오줌이 쏟았는데 콸콸콸콸콸. 오! 생각보다야. 그리고 양도 어느 정도 민망하지 않았어. 이게 뭔 자랑이겠냐마는 사실 오줌이 나와도 찔끔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남자답게 나왔어. 적당히 딱. 어? 응? 컵이 이렇게 있으면 좀? 어? 만약에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은 상대 뒷담화 할 수 있어. 막 간호사분들이 모든 근분들이 그런 아니지만 약간 좀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봐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호호호호호 정말 뭔가 좀 약하신 분이니까요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허나 딱 내려놓은 순간 미약하게 그 병원에 진동이 나. 다 왔어 왔습니다. 어? 이제 진짜다. 그 말하는 메아리가 푸진 거야. 촤 징! 좀 막 팩이 막 이런 거. 씻기 전에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 너무 더러웠다. 오케이 패스. 아무튼 그렇게 소변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탈의실에 갔어요. 이 가운 하나 주는 거야. 바지랑 상의랑 하의랑 있는 거 옷을 갈아입었지. 그렇게 딱 나왔는데 내 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 옆쪽에 VIP 탈의실이 있는 거야. VIP 탈의실은 대체 어떤 것일까? 아니 근데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호기심이 들었어. VIP 탈의실은 어떻게 했지? 막 문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로봇가 나왔어. 막 1억 3천만원짜리 건조기 막 이렇게 딱 놀려가지고 막 거기 세균 같은 거 막 지금 징 막 쳐버려서 미세먼지가 피드스로 보풀 이렇게 딱 떼주고 막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신발장에 넣으면 막 신발 세탁창이 딱 들어가지고 탁탁탁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을 거라 약간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차마 불까지 켜고 들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좀 그랬어. 기분이 뭐였냐면은 약간 도시에 나오는 어린 그 시골 남자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는 부자들의 전유물인데 진짜 막 강남에 막 회장님들이 막 있어. 허허 오늘 가운은 뭐지? 에르메스 가운? 루이비통 가운? 어떤 걸로 할까? 막 이런 느낌인데 나는 그냥 거기서 기본 세트 초보자 세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상하이 맞춘 초보자가 거기 들어가기엔 좀 못 들어가겠는 거야.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딸려서 못 들어가는 그 장막 그 느낌이었어. 이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레벨이 딸린다. 한 세계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 닫았지.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어쨌든 나는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 진짜 들어가서 막 뭔가 훔쳐가나.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근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양심을 갇히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문 딱 닫고 외주로 봤을 때 간호사랑 눈이 마주쳤을 때예요. 그때는 넘어가 주셨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던 내 한마디가 그거였어. 아 화장실 그린 줄 알고 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소변 검사한다고 똥 오줌 파티를 벌인 새끼 탈의실하고 또 화장실 갈 이유가 없잖아. 세면대는 탈의실 일반 그 라커룸 거기도 있어. 근데 거기 아 네 여기 차트표 있어요. 여기 하나하나 이게 검사하시고 받아오시면 돼요. 다 받았어.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받자마자 나 느꼈지. 이건 게임이다. 2단계까지 클리어한 거야. 1단계 소변검사 두둔. 2단계 환복 두둔. 3단계는 뭐지? 보니까 3단계가 이제 초음파 검사래. 아 나는 뭐 피 뽑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나는 이 건강검진이 있어서 딱히 뭐 두려울 게 없는 남자였어. 그래서 어떻게 등장부터 줘봤지. 3단계 두둔 초음파 검사.
아, 이거 가지고 11층으로 가세요. 11층 딱 가니까 3대 좀 있더라. 부족부족해. 네, 간호사 분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정혜화 씨? 네. 아, 초음파 검사 하셔야 되네. 이리 오세요. 네. 어, 어떤 검사지? 이런 족밥, 이런 나에게 뭐 겁을 줄 수 없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상의 탈의를 하래. 어? 싫었어. 너무 민망했어. 안 돼! 상의 탈의를 하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씨바 탈의실에서 팔굽혀펴기 100개 또 해가지고 벌크업 좀 하고 올걸. 근데, 그래, 맞아. 맞아. 나 요즘 그냥 운동해가지고 가슴 근육 좀 나오고, 그렇게 민망하지 않아. 오케이. 가운이 여기 이렇게. 과연 그걸로 바뀌... 아야, 근데 솔직히 내 몸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가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건데, 이제 여기 줄, 이렇게 허리끈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딱 푼 다음에, 쫙! 한 다음에, 쫙! 하십시오! 맞아라! 하려고 했는데, 딱! 내 멋있는 가슴 근육! 이젠 더 이상 민망하지 않지! 딱 했는데! 아, 가슴 쪽은 두시고, 배 쪽만 까실게요. 안 돼! 그니까 내가.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필살기가 있는데! 나는 필살기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저기 무의속성 닌자한테 화속성을 시험 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근데 더 민망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배 까고 나서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젤을 발라 치삭치삭 하면서 내 아무것도 없는 배를 막 내 배가 이렇게 그 젤을 바르는 때 그냥 꿀렁 그 느낌이 나는 거야. 보면서 아 씨바 아 씨바 아 씨바 내 표정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배 힘줘서 이렇게 배 딱 이렇게 배살 안 나와 보이게 이렇게 배살 딱 힘주고 있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누워 있으면 배가 이렇게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퍼지잖아. 그래서 배살 좀 안 나와 보이게 이렇게 힘주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하더니 자 힘 빼세요도 아니야. 힘 빼세요도 아니야. 힘 빼세요는 상관없어. 왜냐면 배살 이렇게 퍼지니까 딱 한데 갑자기 내 힘 빼고 오케이 배살을 안 나와 보여서 다행이겠다. 내가 자 숨 들이마시면서 배 내미실게요. 배 볼록 배 앞으로 배 앞, 아유 더 볼록볼록 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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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전신 탈의를 하고 광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심지어 내가 그마저도 민망해가지고 제대로 배 볼록 안 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했어. 한번 검사 다 했고 어 이상한데 배 볼록 다시 해볼게요. 아 이제 대신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했어 내가 트와이스. 아 간지럽지 않았어. 간지럽긴 살이 많았어. 남자에 대해서 여자분이셨어요 심지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휴지를 쫙쫙쫙쫙쫙쫙쫙쫙 해서 나한테 덮치고 닦으실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신 거야. 근데 휴지에 뭉태기 하나 들고 배에 젤 칠해진 상태로 혼자 있는 남자의 기분 생각해보셨어요 혹시? 그 내일을 좀 하얗게 불태운 것처럼 휴지 들고 자존감은 그때 최하로 떨어졌어. 다음 뭐죠? 아, 자 다음은 가슴 CT 찍는 거. CT 찍는 거 뭐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내 자신 있다. 딴 거 몰라도 이거는 민망할 일이 없잖아. 제일 자신 있는 검사였어. 그래서 딱 유연하게 막 받으려고 마음만 준비하고 갔다. 근데 인척 하는 데 끝났어. 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누구나 평균 100점 받는 되게 쉬운 기각 과목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내가 자존심 한번 떨어졌어. 다음이 뭐였는지 알아? 제일 극악 난이도 중 하나인 피 뽑기. 다음 단계 두둔 피 뽑기. 한 번만 참으면 돼.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긴장하지 마세요. 몸에 있던 척추 다 빼고 쫙쫙쫙 그 혹시 방송 이런 거야.